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DJ 듀오고요. 저희는 같이 음악을 틀고 번갈아서 틀어요. 제가 한국을 틀면 언니가 한국을 틀고, 장르는 하우스 위주인데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음악도 디지털로도 틀고 LP로도 틀고 그런 식으로. 영국에서 카우스 인더 CBD라는 또 형제인 듀오 DJ가 있어요. DJ이자 프로듀서. 근데 그 친구들이 아시아 투어 이번에 하고 있어서 언니랑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놀 겸 같이 음악 틀 겸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이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 피포. 예! 아리라스. Just do it. 뭐야? I'm here with my friend Nawan. 서울에 그 친구들이 이제 부킹이 됐는데 저희가 서포트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때 인연으로 이제 저랑 그 카우스 인더 CBD 그 DJ 듀오의 막내가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되게 막 거의 매년 제가 유럽 갈 때마다 혹은 그 친구들이 일본으로 오면 제가 일본으로 만나러 가고. 저는 지금 디스크 유니언이라는 레코드 샵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행 가면은 항상 어디를 갈까 고민을 안 하고 저는 바로 레코드샵으로 직행하는 편입니다. 여기는 호텔방입니다. 오늘 세 군데 레코드샵 쇼핑을 마치고 지금 집에서 사온 레코드들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랑 발리에서 플레이가 있어요. 저는 좀 이렇게 좀 난리치는 편이고 이 친구는 되게 조용한 편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밸런스가 되게 좋다고 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전 원래 반대인 사람하고 잘 맞아서 되게 좋아. 물론 음악적으로는 동요가 되지만 이제 뭔가 케미에 있어서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게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언니랑 다니다 보면 질리지 않아요. 정신 제가 사람. 정신이 없어가지고 항상. 저희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는 미스치프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팀이고요. 다시 할게요. 그냥 흔히 설명할 때는. 스트릿 밴드라고 하고 여성들을 위한 스트릿 밴드가 한국에 좀 이렇게 많이 없었을 때 저희가 시작을 해서 그거를 가장 뭔가 저희를 소개하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말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어렸을 때는 쇼핑메이트였고 그러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내 카메라 무빙 어때? 내 움직임 함께라면 좀 내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거 미스치프 하기 전에 저희가 둘 다 빈티지를 좋아해서 빈티지 온라인샵을 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그게 2008년이었고 2010년에 시작하게 됐어요. 신발 예쁘네. 예쁘지? 시간이 진짜 9년이 너무 빨리 가서 9년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엄청 재밌고 엄청 힘들어요. 뭐 하세요? 일해요.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19년도 FW
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지금 준비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롤이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진짜 작은 것까지도 둘이 같이 다 의논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비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나누려고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럴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 하자. 지금이 몇 시죠? 저희는 진짜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숨기는 것도 없고 그냥 얘기할 때도 너무 편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내일 행사를 앞두고 뭐 하고 있죠?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서로의 그런 차이점이 발휘가 안 될 정도로 친해가지고 그냥 진짜 둘이서 뭔가를 결정 얘기하고 결정하고 뭐 이럴 때는 둘의 뭔가 다른 점보다는 둘의 공통점 있잖아요. 그게 영향을 항상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마냥 행복하다고 또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아무래도 춤이 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 때도 많고요. 근데 대신에 힘든 게 이겨내고 나서 성취감은 두 배인 것 같아요. 근데 마냥 저는 행복하기만 합니다 춤을 춰서 이런 느낌은 전 아니긴 해요. 맞아요. 엄청 행복할 때도 있고 오히려 너무 춤 때문에 불행할 때도 느끼고 근데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 훨씬 저를 단단하게 해준다는 느낌일까요? 그래서 뭔가 아픔과 기쁨이 다 공존하는 느낌이라 춤이 좀 더 애정이 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뭔가 가르쳐서 바디를 눌렀을 거예요. 수업을 하려고 안무를 좀 한 1, 2주 전부터 저희가 짜기를 시작하고요. 뭐 급하면 하루 만에 짜기도 하는데 그래도 꽤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티칭 연습까지 해요. 그래서 한 수업에 한 60명 정도가 많으면 들어와서 안무를 1시간 반 동안 배우는데 보통 가르쳐주는 시간은 1시간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 30분은 진짜 좀 행복하게 노는 시간으로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원밀려는 배우러 오는 느낌도 물론 있지만 좀 더 즐기러 오는 느낌이 강한 수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예 전문적으로 추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오고 아예 취미로만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진짜 이게 작은 실수여도 이게 엄청 거슬리는 영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영상 중에서 진짜 그거 하나 때문에 아 이번 영상 별론데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2주를 보내고 그 영상 업로드 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좀 저는 부담감이 좀 센 편이긴 해요. 사실 세븐 에잇 자 시원아 이거 그냥 빼자 별로 안 보인다. 내려갔다 시작. 3시 보이니? 3시 14분입니다 먼저 해요. 오늘 시안 어떠셨는지? 오늘 시안 너무너무 재밌었고 여러분 화이팅! 이건 편집해주시고요 모니터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회사예요. 표백님 지금 모니터링 해도 되나요? 며칠 만에 떠셨어요? 이틀이요. 와 시간이 없었어요. 되게 촉박하게 해가지고 내 시간이 촉박했잖아요. 아, 아쉬울 거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아니, 그래도 저는 오히려 노래를 많이 들으면 질리는 편이어가지고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거 바로바로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취미였었어요, 처음에는. 완전 취미로 시작했다가 이게 직업으로 바뀌니까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진짜 풀 길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안무를 완성을 시켜야 해소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취미도 찾고 이래서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 춤을 추는 게 행복한가요가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춤을 딱 접하자마자 아 이거 뭐 취미라기보단 아 이게 너무 완전 꽂혀가지고 처음 딱 만나자마자 꽂혀가지고 이걸 평생 살 거야. 나는 이걸로 그냥 아예 직업을 삼을 거야. 직업이라기보단 그냥 평생 할 거야. 난 이걸로 그냥 계속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다가갔던 케이스여가지고. 안녕하세요, 진디입니다. 오늘 저는 어반 서머 라이프라는 댄스 쇼케이스에 원밀리언의 은호쌤과 효진쌤이 참가하셔서 응원하러 왔어요. 이제 오늘 받은 에너지 가지고 저도 또 다른 영감을 얻어서 안무를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른 들어가서 재밌게 구경할게요. 화이팅! 시간이 지나서 뒤로 돌아보면 모두가 성장해 있고 자극받아 있고. 여기는 멈출 수가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냥 자극을 받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 음악도 트렌드가 계속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변하고 있고 수강생분들도 하루하루 계속 성숙해지고 저희 새로운 유입도 늘어나고 우리 강사들도 이 사람이 듣는 음악, 이 사람이 듣는 음악 옆에서 다 듣잖아요. 자극받기에 너무 충분한 공간이라 서로서로 계속 성장하려고 하고 배우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름이 한 줄 한 줄 늘어가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성숙해지고 너무 감사한 청춘을 보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